타거나 혹은 골프카트를 탔을 때 ONTV가 여기 있지?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TV는 바로 키즈코리아의 미디어바입니다. 미디어바의 대혁명, 또 택시계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 키즈코리아의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즈코리아 대표 김정희입니다. 저희 키즈코리아는 LG에서 분산한 창업회사고요. 현재 전국에 2,300대의 택시와 골프카에서 저희 미디어바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 미디어바를 통해서 탑승객들에게 뭐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뭐 광고라든지 뭐 티저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을 송출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회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 관문이 인천 그리고 서울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20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산, 광주, 대전 다 시범 설치하고 있어서 누구나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미디어바가 좀 생소하다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는 사실 좀 커다란 TV 화면을 생각했는데 너무나 작고 설치도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예, 그 택시, 저희는 그 택시라는 내부 공간을 네. 고려하다 보니까 큰 화면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콤팩트한 사이즈지만 극장 같은 몰입도를 충분히 보일 수 있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랬던 게 바로 화질입니다. TV, 뭐 택시 안에 있는 TV라 그래서 좀 화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제는 골프카트 경우는 이동하면서 보는 또 화질이기 때문에 좀 화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나름 그 UHD급 해상도고요. 네. 터치도 되고 QR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서 뭐 이 미디어바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기부, 적립도 할 수 있는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지금 설치 시에 우리 아무래도 이제는 택시라든지 골프 같은 경우는 앉아서 고객들이 시청을 하잖아요. 이런 각도 같은 경우도 좀 다르게 설치가 된다고 해요. 예, 그 뒷좌석을 잘 보시면 운전하는 분이 아니고 편하게 쉬시라고 약간 등받이가 뒤로 가 있는데요. 그게 네. 30도 정도. 저희 제품도 30도 정도 기울게 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프리즘 디자인이라고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품을 좀 작동하시는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이 제품은 지금 팔이 닿지 않은 거리에 저희가 원거리에 설치를 해놔갔고요. 네.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애고 있고요. 주로 앉으셔서 QR로 이제 찍어서 원하는 콘텐츠다 이런 걸 받아볼 수 있게 하고 그냥 우리가 스낵컬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편안하게 관망하는 쪽으로 저희는 제품을 디자인해놨기 때문에 예, 됐고요. 이제 관리자 모드로 이제 터치를 해놨지만 사실은 네. 아직은 좀 운전 중이라 또 주행 중이라 조금 줄여놨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 터치식으로 또 간편하게 또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여기 지금 터치가 지금 될 수 있게 저희가 해놨는데요. 네. 요거는 향후에 이제 예, 저 이 관리자 모드를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서 풀터치가 다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모드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안드로이드 기반이라서 이렇게 제품을 보시면 QR로 해서 어떤 제품의 정보가 있는지 주민번호처럼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는 관리자 모드로 이제 운전사분들이 사용하게 돼 있고 아직 그 승객 모드로는 아직 개발은 안 돼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택시에서 또 골프카트에서 이 키즈코리아의 미디어바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하시지 않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설치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저희는 요거를 택시의 상생 모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운전사분들을 한 명의 또 광고 수행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게 부가가치를 올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키즈코리아가 가맹을 통해서 저희가 가맹 모집 사업을 하면은 그때 오셔서 설치는 단 5분 만에 설치를 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집을 현황을 보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 키즈코리아의 가맹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광고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2차 수익을 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전사분들에게는 월 정액으로 저희가 상생비를 매달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골프 사업까지 저희가 진출했기 때문에 똑같이 다 상생비로 계속 또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드라마까지 제작을 하셨다고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네. 택시계의 오징어 게임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네. 11월 14일 날 2편 VTU라고 저희 메디컬 드라마를 찍었고요. 간단하게 택시 안에서 15분 동안 잠깐 보실 수 있는 저희가 드라마를 12화, 즉 이제 매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니까 한 분기, 3개월 정도 연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좀 급하시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 QR을 통해서 네. 내리시자마자 다 보셔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택시를 타게 되면 저도 택시를 자주 타요. 근데 짧게는 뭐 진짜 15분, 아니면 길게는 30분 이상도 타게 되는데, 심심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또 이게 기사님이 말을 걸면은 조금 그게, 아, 좀 귀찮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이 미디어바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보면은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이 어색한 문화가 굉장히 아,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게 엘리베이터랑 이 택시인데요. 네. 백미러로 눈 마주칠까 봐 굉장히 한데, 제가 그 부분들을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한국의 컬처에도 맞고,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은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떨리는 때는 되게 어지러움을 많이 그렇죠. 느끼는데, 네. 저희는 약간 원거리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타임 킬링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TV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시청할 수 있고요. 또 택시 전용 드라마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 드라마 보다가 이제 끝나면, 아, 내려야 될 때, 드라마 더 보고 싶은데, 또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를 찍어서 또 다음 편까지 시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또 많은 수상을 하고 또 특허도 내셨다고 해요. 네, 어제 좀 따끈따끈하게 벤처 기업상을 받았고요. 아, 네. 네, 다음 달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쇼에도 저희가 환영을 받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쓴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희가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키즐 코리아의 신개념 미디어 바로 택시입니다.